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8월 4일 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CGN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폭우 지속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전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 보조 소식 등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둘째, 혜성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납입일 등 지연 공시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 규모의 3호 12 발행 결정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8월 4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재실사 요구가 과도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은은 인수 주체인 현대산업 개발 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 부분 부행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 에어부산이나 금호산업,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 옛날 이름으로서는 신일철 주금이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 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 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 양면가 5천원 기준으로 4억 537만 5천원에 대해서 압류 명령 결정 공시 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율촌화학, 경인양행,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 더불어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로 국내 앱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원스토어 합산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조 8,327억 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 1,071억 원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 네오위즈나 웹젠, 넷게임즈, 컴투스, 넥센지티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웹젠인데, 웹젠으로 오타가 나가지고 웹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8월 4일 화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